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우리는 구약의 원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화신이 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뜻은 나쁜 의미에서 교활한, 교묘한, 속이는데 매우 숙련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총명하고 신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뱀은 그렇게 간교하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뱀을 아주 교활하고 속이는데 노련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뱀을 만드실 때 나쁜 쪽으로 발달하지 않았고 매우 총명하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만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뱀의 나쁜 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이 깊고 현명하고 사려 분별 있는 성품을 뱀의 지혜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기 전에는 행동이 부드럽고 조심성 있고 신중하고 영리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발가벗기고 드러내게 하다, 사실 그대로 꾸밈이 없다, 부드럽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상 뱀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 전에는 좋은 속성이 매우 빛이 났을 것입니다. 꾸밈없고 부드럽고 모든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좋은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 뱀은 좋은 성품이 매우 나쁘고 교활하며 사악하게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모든 성품이 다 악하게 변질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는 모든 성품이 매우 선하고 덕이 있고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뱀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신약성경에서 뱀의 정체가 사탄이고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에 짝을 맞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뱀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뱀 즉 옛뱀은 곧 마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옛뱀을 마귀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인 뱀일까요? 여기서 옛뱀의 옛이라고 하는 말은 태고의 시초의 즉 순서나 시간이나 장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를 말하고 있으므로 하와를 꼬신 그 뱀이 곧 옛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기를 하와를 꼬신 그 옛뱀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그 뱀이 사탄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기서 이 마귀는 많은 천사들을 꼬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자기의 하수인을 삼아서 역사 속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미혹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는 그 마귀를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루시퍼 또는 모닝스타라고 합니다. 계명성은 금성인데 아침과 저녁에 나타납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금성을 모닝스타라고 하고 그 별자리의 이름은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서 미의 여신인데 아름다움을 가장한 사탄이 바로 루시퍼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루시퍼라는 이름에 걸맞게 화려하고 영특한 뱀을 가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서 광명은 빛입니다. 빛은 수많은 색깔을 내어 매우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납니다. 옛뱀이 마귀라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뱀은 매우 화려하고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여자의 여심을 노렸을 것입니다. 뱀은 어떤 다른 동물보다 화려하고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매혹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말할 수 없이 크셨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여자를 꼬셔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린 뱀에 대한 복수로 하나님은 여자의 증오를 뱀에게 퍼부으신 것입니다. 여자는 뱀을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명하셨습니다. 뱀, 즉 마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앗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가장 큰 복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의적이고 사악하고 비열한 뱀 마귀를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며 대적하도록 성경 말씀에 명문화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마귀 뱀을 향해 저주하며 이를 갈며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철천지 원수는 바로 옛뱀, 마귀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고 한 것은 실제로 여자들이 뱀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뱀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뱀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뱀을 싫어하지만 뱀을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뱀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옛뱀, 즉 아담과 하와를 죄로 유혹한 장본인인 마귀를 인간이 영적으로 매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 죄 가운데 사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마비되어서 마치 하와가 뱀의 화려함에 매료된 것처럼 마귀의 화려한 속임수에 빠져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는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으며 마귀를 저주하고 마귀를 원망하며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귀를 철천지 영원한 원수로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마귀가 원수인 것을 알면서도 마귀와 함께 영원한 그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신 영혼들의 고통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과거에 마귀에게 속았던 것을 알고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저주하고 마귀를 원수 삼아 대적하고 마귀를 멀리하며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온 세대를 거쳐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꼬셔낸 옛뱀 마귀에 대한 복수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결국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은 마귀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을 해치려고 원수 대하듯 할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뱀이 그 여자에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인 것은 뱀이 사탄을 의미하고 하와는 여자의 대표, 즉 인간의 대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꼬신 것은 사탄이 인간의 대표인 여자를 상대로 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와는 한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 즉 인간의 대표를 상대로 하여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인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면 인간이 승리한 것이지만 인간의 대표인 하와가 시험에 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류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와 인간의 첫 번째 대결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가 이겼죠.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일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진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죽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2차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결인데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후손이라는 단어는 둘 다 단수입니다. 후손이란 단어가 씨 열매라고 쓰일 때는 단수이지만 집합명사로 쓰일 때는 후손들, 자녀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수와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단수의 개념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그리스도이고 복수의 개념은 곧 교회를 상징하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두 가지 예언 중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귀와 인간이 원수가 되어 서로 치고받는 치열한 싸움 중에 인간이 완전 패배한 상태가 되었고 2차 예언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마귀를 이기시고 여자의 후손들, 즉 교회 공동체가 되는 성도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승리는 상처와 함께 얻은 영광이 됩니다. 그 상처는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들인 마귀의 자식들에게서 얻은 짜가의 고난입니다. 뱀의 후손들, 즉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되 치명적이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발꿈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들인 마귀 자식들은 우리의 주님과 성도들의 육신의 목숨 정도까지는 죽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육신의 뒤꿈치 정도만 상하게 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이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더라도 왜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정말 육신의 목숨을 빼앗기는데 두렵거나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정말 육신의 목숨을 빼앗기는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자의 후손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뱀의 후손들이며 마귀의 자식들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귀의 자식들에게 육신의 목숨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있으면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해도 다시 살아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죽음이 절대 치명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다시 살아 완전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뱀의 후손들, 즉 마귀의 자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영과 육을 온전하게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머리가 깨지면 끝장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같이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죽음인데 죽음도 불사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신 그리스도를 볼 때 마귀는 악한 계획과 모략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체념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자식들은 더 이상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졌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날만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여도 죽지 않고 수없이 생명을 빼앗아가도 다시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요 절망이 있을까요? 이것이 뱀과 뱀의 후손들의 절망이며 완전한 패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마귀가 권세자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의 후손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귀의 머리에 치명상을 내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고 이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뱀의 후손들이 혹시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간다고 해도 전혀 두렵거나 황망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를 이긴 승리의 고백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